주부분들이 이제 하실 때는 생활 리빙 상품들을 아마 좀 친숙하고 하니까 그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죠?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좀잘팔수 있을까요? 생활 리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누구나 다 편리하게 쓸수 있는 네.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네. 이 제품 자체가 너무너무 좋지만은 쓰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손이 잘 가지 않은 제품이면은 특히 주부들은 잘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 방송하시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간단하게 보이게 정말 척척척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 전에. 그리고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용품이면은 주방용품 중에서도 뭐 세탁한 뭐 씻는 제품들, 네, 청소 청소하는 거, 제품들, 네. 청소하는 제품들을 보시면은 좀 찌든 때가 있는 부분을 먼저 보여주시고 닦으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욕조 같은 경우에도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집 전체가 스튜디오고 세트장이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하시면 진짜. 돼요. 특히 생활 리핑 제품은 뭐 일단 여기서 쓰는 거니까 네.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집이 그냥 스튜디오네요, 진짜.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활 리빙 제품 중에서 청소용품을 판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조금 찌든 때를 만드시는 것도 그쵸, 그쵸.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래야지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저희 집 주방입니다. 제가 바빠서 요즘에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러면서 방송 중에 한번 청소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청소하는 방법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집 만약 찍는다고 했을 때 조명이 없어도 좀잘 나오나요? 어때요? 조명이 있으면은 잘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조명 가격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부터 조명을 막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낮에 방송을 하시면은 자연광이 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스탠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책상에서 있으시더라고요. 쓰는 네, 스탠드. 스탠드를 옆에서 좀 들어줘 이렇게. 남편이라든지 아이가 있으면은 엄마 이거 방송할 때 이렇게 좀 들고 있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럼 그런 건 어때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글씨가. 그런 네네.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각도만 잘 잡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요?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은 좀 위험하다. 네. 그 어떤 점에서 좀 그럴까요? 보통 방송을 광고 심의가 있죠.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심의가 있는데 아직까지 라이브 커머스는 그렇게 방송 광고 심의가 있지는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나중에는 광고의 심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겠죠, 그쵸.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말을 못 해요. 효과라든지 개선이 됩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부터 하지 마라고 하면은 말문이 꽉 막히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광고 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아시고 방송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효과, 개선, 그리고 치료가 된다, 예방이 된다 이런 단어들을 대신에 조금 직구가 아닌 변화구라고 하죠. 변화구를 좀 쓰셔서 특히 뭐 지금 유산균 많이 판매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변비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진짜 묵직했던 아랫배가 아침이 정말 시원하게 일어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리셔야 되고 또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칼슘제 이런 것도 판매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관절에 좋다. 좋다 뭐 예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나중에는 큰일 나실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실 때 아이쿠 소리가 한 번은 줄어드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돌리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효과가 그냥 이 특정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특정 단어도 문제가 되고 의약품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약품이 아닌데 네. 이게 뭐 효과가 이거 나 증상을 낫게 해준다 하면 이제 네. 약으로 오해나 약으로 오인을 했다.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나중에 돼서 나는 이게 약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근데 셀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했다. 네. 이러면 걸리는 거니까 효과, 개선, 예방. 야. 너무너무 위험한 단어죠. 이게 되게 위험. 아무렇게도 안 생각할 수 있는데도 이게 참 위험하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혼자 하겠지만 네. 이제 우리 홈쇼핑 같은 거 이제 둘, 셋이서 나와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도 그게 되죠? 네, 그럼요. 뭐 실제 많이 하나요? 어떤가요? 좀 비중 같은 게? 네, 두 분에서 하는 경우도 네. 많고 혼자 네. 판매를 하시는 분들보다 두 분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인 셀러 분들도 많지만은 네. 두 분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패션도 두 분에서 판매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식품 방송 특히 두 분에서 많이 판매를 하세요. 그럼 두 명 이상 뭐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분은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빨리 말을 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예.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면 음식물을 입에 있잖아요. 그쵸, 예. 말을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멘트를 하실 때 한 분은 드시고 온전히 이거를 표정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정말 멘트를 하시면서 오디오는 채워주시고 이러는 거, 경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식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유산균 방송이었는데 먹었는데 이게 잘못 넘어갔다고 하죠. 아, 네. 아, 뭐 살에 네, 살에 걸리는 경우.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두 명에서 다행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나가셔서 조금 시원하게 기침을 하실 수 네.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한 분은 사례가 걸렸습니다. 너무 뭐 맛있게 네, 먹다 보니까 또 네. 사례가 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이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식품 방송은 네. 두 분에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둘이 하는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죠? 그렇죠. 혼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식품 방송을 혼자 하실 때는 네. 먹고 나서 빨리 네.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충분하게 다 이거를 다 먹고 표정으로 그냥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먹고 이 맛이 이랬고요. 또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온전하게 맛을 느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천히 조금 소통을 하시면서 막 기침을 하고 너무 뜨거운데 막 빨리 삼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방송을 네.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변에 이제 보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는 이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가장 좀 쉽게 접근하는 게 화장품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뷰티 제품들은 좀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 잘 팔릴 수 있을까요?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더라도 네.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55%나 차지하는 게 시각적인 거예요. 이게 시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들리고 나야지 전달하는 메시지가 들릴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데 특히 뷰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형이라든지 이 텍스처라든지 이런 거를 카메라 가까이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또 핸들링을 하면서 네. 좀 보여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각을 잡았다고 하면은 회사의 역사라든지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어쨌든 피부에 바르고 내 몸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브랜드가 믿을 수 있는 브랜드고 어떤 마인드로 화장품을 만들고 어떤 배경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가 이제 성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화장품 용어들 보면은 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막 정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시청자분들이 고객들이 그 어려운 용어를 듣는다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특장점의 앞에 있는 딱 들어가 있는 성분 몇 가지만 공부를 하셔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진짜 좋더라. 네. 내가 이 제품 정말 써봤는데 피부가 진짜 화장이 정말 잘 먹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믿고 구매를 하는 제품이 또 뷰티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친구와 놀면서 정말 옆집 언니랑 대화하듯이 하면은 정말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화장품은 성분보다 역사가 더 중요한가 봐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내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이 기업 자체가 어떤 기업인지도 이제 유명한 제품들 보면은 성분보다 그냥 브랜드명을 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도 중요하고 또 성분도 너무 저기 밑에 있는 성분까지 이야기하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성분들 있잖아요. 알로에라든지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패션 쪽을 파시잖아요. 네네. 패션 같은 거할때 어떤 걸 주로 강조하세요? 패션 같은 경우에는요, 전신샷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신으로 딱 보시면서 핏을 보여주시는 게,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여줘야지 또 들으실 준비가 되셨으니까 예뻐 보이면은 또한번더 눈길이 그쵸,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신샷으로 먼저 설정을 하셔서 보여주시고요. 가까이에서 보여주실 때는 이제 마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버튼 부분이라든지, 벨크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재 자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카메라 가까이 가셔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또 셀러분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이 있으면은 모델의 키와 그 입고 있는 사이즈 이야기해 주시면은 구매를 하실 때 결정을 하시는 그게 정말 빠르세요. 그럼 그 모델분의 사이즈 있잖아요. 뭐 키라든지 네. 몸무게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아, 나랑 이런 정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핏을 예상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모델들 섭외할 때는 어떤 치수로 섭외를 해서 뭐 키는 몇을 찾고 꾸준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정말 진짜 모델 같은 분보다는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요, 일반인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입고 있어야지, 이제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멀리 있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날씬하고 예쁘신 분들을 섭외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입고 있어도 제가 지금 키가 뭐 160인데요. 뭐 몸무게는 이 정도가 되고 지금 입고 있는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핏은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코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코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집에 보통 뭐 청바지 하나씩 그쵸, 있으시죠? 그쵸. 이렇게 코디를 하셔도 예쁘시고요. 여기다가 백을 이렇게 하나 드셔도 정말 이쁘겠네요. 이런 식으로 코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나 청바지 있는데 저거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좋겠다, 코디해서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결정하기가 편하시죠. 작가님은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 팔수 있는 수많은 상품 중에서 가장 처음에 파신 거 어떤 상품이었어요? 저는 리빙 상품. 리빙 샴푸? 리빙 상품 아, 이 중에서, 상품, 리빙 상품 중에서 이불 아, 판매했었어요. 이불이요? 네네. 이불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불 어려웠죠. 이불이 정말, 셀링 포인트 잡기도 힘들고, 특히 이불 같은 경우에는 잘 바꾸지 않는 아, 그쵸. 제품이잖아요. 오래 오래 쓰죠.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셀링 포인트 중에서도 리빙 상품을 셀링 포인트를 잡을 때잘 잡아야겠구나라고 느꼈어요. 또 오래 쓸수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해서 고객들이 바꾸게 만들지라고 그쵸. 생각을 많이 그러네. 했었어요. 초보분들한테 적합하지 않네요, 이건 그쵸. 또.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이불이 진짜. 네, 이불을 판매를 했었는데 신혼 때 있던 제품들을 그쵸. 아직까지 덮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죠. 많으세요. 부모님 집에 가면은 그쵸. 내가 신혼 때 이거를 가지고 맞아요. 왔는데 아직까지 있다 이런 제품이잖아요, 이불이.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바꾸게 이야기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어떻게 했습니다. 바꾸게 하셨어요? 부모님들 집에 아직까지 뭐 이불, 엄마 신혼 때 가지고 왔는데, 엄마 이제 결혼할 때 가지고 왔는데, 이런 제품들 아직까지 쓰고 계시냐고. 근데 우리가 어머님들 이부 자리는 못 챙겨 드리더라도, 매일매일 밤에 문안 인사는 못 드리더라도, 내가 이불을 판매를 하면, 이불을 하나 해드리면은, 매일매일 내가 엄마 이불 잠자리를 챙겨 주시는 거예요. 감성을 네, 자극하셨네요, 또. 감성 자극. 그럼 이제 작가님은 그러면은 어떤 상품 파는 거 가장 자신 있으세요?
저는 뷰티 상품. 뷰티 상품. 그리고 아. 패션 상품. 아, 역시.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네. 인성은 뭐 딱히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네. 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사회생활을 할 때 네. 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신뢰감 네.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도 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네.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다. 네. 무조건 칭찬만 하시는 고객들을 없으실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 자기가 인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네. 고객과 싸움이 네. 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는지 네. 이런 것도 기본 인성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정말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으로 생각을 하시고 내 팬은 그냥 내 제품을 무조건 사줄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뭐충, 뭐뭐팔이 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우선이 되는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기보다는 충분히 돈보다는 일단은 라이브 커머스 시작을 조금 즐기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인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들어오셔서 막 많이 판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 네. 보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러면서 뭐뭐충, 뭐뭐팔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인성을 갖추고 나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나를 이제 얼마나 이제 믿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파느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이고 꽃이죠. 예, 예. 나머지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대부분 뭐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니까 차별화가 사실 쉽지 않은데 네. 이 사람의 신뢰도가 얼마나 높냐 네. 이걸 따라 라이브 커머스는 진짜 맞아요. 성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